요즘은 날이 포근하니까 뭐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꽃들이 피어 있고 또 싹들도 뭐 하루가 다르게 쑥쑥 커지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원종 튤립이 한 송이 폈네요. 이렇게 일반 튤립보다는 작지만 또 요거는 빨간색으로 예쁜 원종 튤립 중에서 레드 헌터라는 그런 품종의 원종 튤립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폈네요. 이렇게 이 원종 튤립은 키우기가 좋아서 캐지 않고 두어도 싹도 잘 올라오고 또 구근도 잘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에 원종 튤립을 모아서 다양한 모양을 심어 놓으면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한 대여섯 가지의 원종 튤립을 심었는데요. 이렇게 다 봉우리가 잘 올라왔고 이렇게 먼저 한 송이가 예쁘게 피었습니다. 이 튤립은 이렇게 이런 상태로 낮에는 벌어졌다가 또 저녁에는 우물어들었다가 하면서 며칠 동안 피어 있죠. 원종 튤립이 예쁘게 피었고요. 수선화는 여전히 아주 노란색, 샛노란색으로 예쁘게 화사하게 피어 있습니다. 해가 비치니까 훨씬 더 색도 예쁘고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예쁜 모습의 수선화입니다. 돌단풍도 꽃이 이렇게 피기 시작했는데요. 하얀색 작은 꽃들이 모여서 예쁘게 핍니다. 이렇게 돌 사이사이에 돌단풍들을 많이 심어 놓았는데요. 그래서 돌단풍들이 지금 여기저기에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이렇게 돌 사이에서 삐죽이 봉오리가 올라와서 꽃이 피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 틈에 심어 놓으면 아주 멋스럽게 볼 수 있는 돌단풍입니다. 돌 사이에서도 잘 자라고 뿌리가 돌을 감싸면서 아주 멋있게 큽니다. 프리틸라리아 중에서 미카엘 로브스키라고 하는 꽃인데요. 이렇게 뽕우리가 벌어지면서 예쁘게 꽃이 폈네요. 이런 모양이고 약간 종 모양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왕관 모양이라도 할 수 있는데요. 프리틸라리아 꽃이 약간 왕관 모양의 꽃이 피는 특징이 있는데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피었습니다. 줄기와 잎은 작은데 이렇게 그 끝에 아주 귀엽게 꽃이 피었습니다. 이거는 프리틸라리아가 그 왕패모라고 하는 아주 큰 구근에 비해서 요거는 구근이 작아서 캐지 않고 그냥 두고 이렇게 그대로 월동을 시켜서 새싹이 올라와서 꽃이 피었습니다. 히아신스 구근들이 많이 늘어나서 정원 여기저기에 심어 놓았더니 이렇게 피면서 아주 예쁜 모습이 되었습니다. 분홍색 히아신스들인데요. 이렇게 아주 예쁘게 피었고 이렇게 한 송이를 보면 약간 나팔 모양처럼 생겼고 그런 꽃들이 모여서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벌들도 아주 많이 나와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이쪽에도 히아신스가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이렇게 잘 보면 줄무늬 같이 그렇게 보이죠? 여기는 또 파란색 히아신스, 또 하얀색 히아신스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벌들도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요. 이제 정말 봄이 온 것 같네요. 이렇게 히아신스가 아주 화사하게 피어 있는 걸 보니까.
남번에 설광화가 요 색깔이 예쁘게 피었었는데 또 보라색도 예쁘게 또 피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분홍색도 이렇게 더 많이 피어서 아주 화사한 모습이고요. 이 설광화가 꽃 모양이 상당히 예쁩니다. 자세히 보면 가운데 약간 하얀색으로 되어 있고 주변이 파란색이거나 보라색이거나 이런 분홍색 꽃잎인데요. 상당히 꽃이 예뻐서 이렇게 아주 이른 봄에 화사하게 볼수 있는 설광화입니다. 치오노 독사라고도 하고요. 이것도 가을에 심는 추식구근인데 내한성도 아주 좋고 또 캐지 않아도 되는 그런 꽃이라 키우기 수월하면서 다른 꽃들이 피기 전에 일찍 꽃을 볼수 있어서 좋습니다. 여기 또 싹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노랑 너도 바람꽃 또는 에렌티스라고 하는 그런 꽃입니다. 이렇게 마치 복수처처럼 노랗게 꽃이 올라오는데요. 약간 이것도 이제 이렇게 잎보다 꽃이 먼저 아주 낮게 올라와서 폈네요. 작년에 구근을 심었는데 이렇게 싹이 올라와서 꽃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에렌티스라고 하는 꽃입니다. 먼저 피었던 하얀색의 노루귀는 꽃이 이제 지고 잎이 올라오려고 하고 새끼 노루귀는 벌써 꽃이 지고 잎이 이렇게 작게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청색 노루귀, 이런 청색 노루귀가 있고 또 이렇게 분홍 노루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노루귀는 이렇게 하얀색과 파란색과 분홍색 있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색으로 여기는 조금 늦게 올라와서 하얀색 누르기가 이렇게 꽃이 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르기는 이렇게 꽃이 먼저 핀 후에 꽃이 진 다음에 노루의 귀와 같은 이런 모양의 잎이 올라와서 또 잎이 풍성하게 올라온 모습도 아주 보기가 좋은 꽃입니다. 이른 봄에 볼수 있는 야생화이죠. 붉은 대극의 꽃도 이렇게 피었는데요. 붉은 대국은 꽃이 이렇게 좀 독특한 모양입니다. 약간 잣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꽃이 피었습니다. 날이 이제 포근해지면서 정원에서 할 일들이 꽤 많아지고 좀 바빠졌는데요. 요거는 작년 겨울에 이제 좀 보온을 해주려고 미니 온실처럼 만들어 놓은 건데요. 오늘 이제 요걸 벗겨내려고 합니다. 이제 많이 꽃샘추위도 지나고 날이 이제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래서 요 안에 잘 자라고 있는지 저도 겨우 내내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잘 자라고 있네요. 여기 이거는 그 플록스 팝스타라고 하는 1년생 꽃인데 작년에 꽃을 너무 예쁘게 봤는데 그 씨들이 떨어져서 싹이 올라오고 있어서 제가 요거를 그대로 겨울 동안에 좀 보온을 해주려고 이렇게 미니 온실을 했는데요. 죽지 않고 잘 살았네요. 벌써 꽃봉오리까지 생기고 꽃이 금방 필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해주니까 이것도 잘 사네요. 이쪽에 요거는 풀이고 여기가 이렇게 또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컵으로 한번 해서 이중으로 보온을 한 건데요. 가을에 씨를 뿌렸던 루피너스. 잘 살아있네요. 가을에 씨를 뿌려서 싹이 올라왔기 때문에 겨울을 알 수가 없고 저희는 온실이 없어서 그냥 아쉬운 대로 이렇게 투명컵을 씌우고 비닐을 덮었는데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잎이 더 올라오고 자랐네요. 두 개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잘 자랐습니다. 많이 자랐습니다. 가을에 굉장히 조그맣게 싹이 올라왔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또 이렇게 월동을 또 시킬 수가 있네요. 루피너스가 지금 두 개가 잘 자라고 있고 가을에 씨를 뿌린 건데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비닐을 씌워놔도 이렇게 추운 겨울을 잘 나고 이렇게 또 살아나네요. 요거는 나도 샤프란이라고 요거는 월동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좀 추위에 약하다고 해서 요것도 같이 비닐을 씌워줬는데 이렇게 지금 싹이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이런 활대를 이렇게 해서 비닐을 덮어주면 또 그대로 보온이 돼서 이런 어린 싹들을 겨우 내내 키울 수가 있네요. 요맘때쯤엔 포기가 많이 늘어난 꽃들을 포기 나누기를 해서 심으면 잘 자라는데요. 지금 여기 싹이 많이 올라온 거는 가을에 정말 그 분홍색 꽃이 화사하게 너무 예쁘게 피는 올해까지 피는 추명국 또는 대상화라는 꽃인데 이렇게 얼똥을 하고 새 싹이 올라올 때는 이렇게 옆으로 많이 번져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이걸 그대로 키워도 되고 또 다른 곳을 옮겨 심고 싶으면 요맘때 요거를 그대로 뿌리채기해서 옮겨 심으면 좋은데요. 지금 저는 이 추명국이 아주 오래돼서 포기가 많이 번져서 일부를 좀 캐서 옮기려고 합니다. 이렇게 올라온 거를 지금 보면은 쭉이 금방이 다 추명국이 올라와 있는데요. 요거를 이렇게 캐보면 이렇게 이렇게 뿌리로 번져서 이렇게 뿌리가 밑에 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심으면 아주 잘 자라는데요. 꽃이 참 예뻐서 이 추명국은 정원에서 꼭 심기를 추천드릴 만한 그런 꽃인데 요맘때 이렇게 번진 포기를 캐서 옮겨 심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나 더 이쪽에 이렇게 땅속으로 줄기가 쭉 뻗으면서 거기서 다 이렇게 싹이 올라와서 번지기 때문에 아주 풍성해집니다. 해가 지나면. 그래서 이 정도로 캐서 다른 곳으로 옮겨 심으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또 가을에 이렇게 추명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명국 포기 나누기로 했고요. 여기 램스 이어도 아주 굉장히 포기가 풍성해졌는데요. 처음에 요만한 모종 하나를 심었는데 2회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포기가 풍성해졌습니다. 그래서 램스이어도 일부 포기를 캐내서 다른 곳에 옮겨 심으면 또 다른 곳에서도 예쁘게 볼수 있는데요. 잎이 양의 귀를 닮고 굉장히 이렇게 그 하얀 털이 있어서 아주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드는 꽃인데 월동도 잘하고 이렇게 포기도 잘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램스이어도 이렇게 봄에 포기 나누기를 해서 옮겨 심으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땅속에서 번지면서 자라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심으면 또 다른 곳에서도 램스열을 예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캐서 이렇게 뿌리째 이렇게 캐지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심으면 잘 삽니다. 다른 곳에서도 여름에 노란색 예쁜 꽃도 피고 아주 잎이 너무 볼만한 그런 램스이어인데요. 얼똥을 아주 잘하기 때문에 심어 놓으면은 아주 매년 잘 올라오고 또 예쁜 잎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흙을 덮어주고. 요거는 여름에 주황색 예쁜 꽃이 피는 원추리인데요. 여름에 많이 볼수 있는 꽃이죠. 꽃 색깔도 예쁘고 또 여름 내내 피어 있어서 보기 좋은 꽃인데 원추리도 월동을 하면 이렇게 포기가 옆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옆쪽으로 나온 포기들은 캐서 다른 곳에 옮겨 심으면 좋은데요. 이렇게 원래 여기서 작년에 났었는데 이렇게 옆으로 많이 번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맘때쯤에 이렇게 캐서 옮겨 심으면 잘 자랍니다. 그래서 봄에는 이렇게 월동을 하고 포기가 늘어난 꽃들을 옮겨 심으면 좋은데요. 이거는 이제 낫달맞이가 같이 캐졌는데 낫달맞이 다시 심어놓고 이렇게 원추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뿌리까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심으면 잘 살고 원추리는 워낙 뭐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옮겨 심어도 잘 삽니다. 그리고 이 원추리는 이렇게 어린 잎은 또 나물로도 해먹죠. 살짝 데쳐서 나물로 해먹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원추리도 좀 캐서 옮겨 심고요. 그래서 이만큼 포기를 캤는데요. 다른 곳에 옮겨 심어서 예쁘게 또 원추리를 볼수 있도록 포기 나누기를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잎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말발돌이 중에서 작게 자라는 애기 말발돌인데요. 이 말발돌이는 이렇게 줄기가 땅에 닿으면 이렇게 뿌리가 다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를 그대로 옮겨 심으면 또 말발돌이도 잘 사는데요. 그래서 이맘때 말발돌이도 이렇게 옆으로 번져서 뿌리가 단걸 캐서 옮겨 심으면 좋습니다. 이 말발돌이가 하얀 꽃이 아주 예뻐서 심어 놓으면은 보기가 좋고 또 이렇게 지금 줄기마다 다 뿌리가 내려서 이대로 심으면 잘 살고요. 또 이렇게 늘어지면서 크기 때문에 좀 높은 화분에 심어서 보면 아주 멋스럽게 볼수 있는 애기 말발돌이입니다. 애기 말발돌이도 요즘에 이렇게 포기나누기를 하면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막싹이 잘 나오고 있는데요. 요거는 봄에 꽃이 피는 꽃창포입니다. 꽃창포도 이렇게 월동을 하고 나면 포기가 좀 커지면서 올라오는데요. 그래서 요런 거를 좀 나누어서 옮겨 심으면 이것도 또 다른 곳에서도 꽃창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절구를 조금 캐서 굉장히 잘 번지고 또뭐 추위에도 강해서 월동도 잘하고 해서 요 꽃창포도 심어 놓고 아주 보기가 좋은 꽃입니다. 뿌리가 요거는 아주 커서 삽으로 캐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뿌리가 아주 튼튼하죠. 이렇게 묿가 되어 있고 여기서 다 새촉이 올라오면서 전년보다 훨씬 풍성하게 포개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대로 다른 곳에 심으면 또 꽃장포를 예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봄에 이렇게 옮겨 심기를 하면 잘 살기 때문에 꽃장포도 오늘 이렇게 포개나누기를 했습니다. 여기도 새싹이 예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꽃창포와 비슷한 모양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요거는 주황색 꽃이 예쁘게 피는 범부채입니다. 범부채도 이렇게 더 크게 올라와서 요것도 포개나누기를 해서 옮겨 심도록 하겠습니다. 범부채도 뿌리가 아주 굉장히 많이 나오고 아주 튼튼하게 잘 자랐습니다. 작년보다 포기가 훨씬 커지고, 그래서 이것도 포기 나누기를 조금 해서 다른 곳으로 이제 옮겨 심으려고 이렇게 캐냈습니다. 오늘은 좀 포기 나누기 할 것을 포기 나누기를 좀 하고, 또 겨울에 비닐로 덮어뒀던 꽃들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생각보다는 잘 자라서, 그런 식으로 겨울을 나게 하면, 좀 추위에 약한 꽃들도, 겨울을 잘 지내게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히아신스가 정말 만발한 그런 봄날 정원을 한번 둘러보고 이것저것 또 정원 일을 하고 있습니다.